보고서 완성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. 얘들아 왔다. 얘들아 칠돈 뚫었다. 칠돈 가자. 여러분들이 서번트를 사용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서번트를 사용할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. 어떤 서번트를 사용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막 도만 써주세요, 뭐 어린슈 써주세요 해가지고, 아 도만? 어린슈? 그래서 뭘 쓸까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, 응 고우 쓸 거야, 응 싫어 고우 쓸 거야, 더블 고우 써가지고 편하게 깰 거야. 근데 내 프렌드 중에 혹시 없니? 너 혹시 없나? 없나? 어이 프렌드들 뭐해? 프렌드들! 프렌드! A few moments later. 도만이랑 고우로 하면 되지 않냐고요? 도만이랑 고우를 같이 안 써보셨구나.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. 도만이랑 고우랑 어떻게 쓰면 되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. 자 고우를 도만이랑 같이 못 쓰는 이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나 근데 기믹이 기억 안 나네. 나 이거 작년에 해가지고 기믹이 기억이 안 나. 그냥 앞에 있던 풀버니언이 자꾸 뒤로 후퇴하는 것만 기억이 나네.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건가? 잠깐 선머캠프 7던의 기믹을 알고 싶은 분들은 작년 기기가 올린 영상에 기믹이 올라와 있을 것 같으니 작년 영상을 보고 오자. 자 일단은 다 걸어버려 일단. 그리고 이것도 줘. 아깝긴 하지만 아깝긴 하지만 이거 주고 퀴기킥으로 저거는 깝시다. 거츠 깝시다. 거츠 무당도 그 아그료 사흐 크리티컬 되겠지? 크리딜? 14만 깎을 수 있겠지? 15만? Nope. 아 못 깎네. 다음 턴에 후퇴하나 아니면 바로 후퇴하나? 오, 다음 턴에 후퇴하나 보네. 자 이제 스킬을 쓰면요 도만이 걸었던 저주를 우리 고우짱이 전부 다 흡수해버려. 뭐 그만큼 MP가 차긴 차겠지만 아무튼 일단 보고 씁시다. 정보! 고우의 3스킬에는 아군과 적군의 저주를 모두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주딜이 높은 도만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고우의 체력을 빠르게 깎아버린다. 어 나이스 좋아. 자 이제 아무튼 저주를 전부 다 흡수한 고우는 저렇게 높은 저주 데미지를 입어버려가지고 도만의 저주 데미지가 높단 말이에요. 그래서 도만이랑 고우랑 같이 쓰면 팀킬해 도만이. 그래서 같이 안 쓰는 겁니다. 일단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해볼까?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해보자. 장기전으로 갈 거니까 아로 가자. 빨리 고우의 커맨드가 떠가지고 저거 다 뺏어야 되는데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거 뭐 판당 그냥 턴당 4초씩 들어온다고 같이 써버리면. 그리고 바로 또 보구 아츠 퀵해서 5만의 피도 채우고 고흐의 리차지도 노려보도록 합시다. 아, 저도 한 두세 번만 더 터지면 고우 죽겠는걸. 아츠로 잡고 퀵 크리티컬 터지면 잡을 수 있는데 나이스 좋아요. 고만 보구 찾고. 아 미친 개 아프네 진짜. 보구를 쓰면 근데 보구는 지금 쓰면 좀 아까우니까 풀버니언 나오면 그때 쓰도록 합시다. 근데 딜이 안되네. 어 죽겠다. 아 죽는다. 아 풀버니언 빨리 나와 제발. 스킬 쿨타임 언제 차 얘. 죽겠는걸? 이러다가 내가 죽겠는걸? 도만이 14만을 깎을 수 있을까? 불안하니까 공뻥 하나 줄까? 근데 뭐 크리티컬 비력 있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보기 힘든 스카디 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패구 하면서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든 스카디의 보고입니다. 어 스카디로 보고 쓸 일 자체가 그냥 많이 없긴 하죠. 딜 하나는 진짜 시원시원해. 오케이 아 그냥 이번에 한 번 더 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러면 아예 거치 터져가지고 살았을 텐데. 위험하네. 어디 보자 잘 생각해봐. 일단은 이거 줘. 이거 주고 어차피 스턴 걸려있잖아. 어차피 스턴 걸려있어가지고 다음 턴에 못 때리고 그럼 얘 스턴 걸면 되겠다. 나이스 좋아요. 다행이다 버틸 수 있겠어. 보구 버스터 킥? 보구 아츠 킥? 보아 킥? 보버 킥? 아 혹시 모르니까 보버 킥. 그래 안전하게 그냥 보버 킥으로 갑시다. 제발 살아야 돼 고우야.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진짜. 우리의 계획이 완전 틀어져. 안 돼. 아 저걸 못 가네. 스턴 나이스. 오 살았다. 휴 살았다. 근데 내 스킬이 없네. 혹시 너 한 턴 더 버틸 수 있겠니 고우야? 고우야 혹시 가능하니? 여기에 혹시 회피가 이쪽에 달려있니? 응, 아니네 회피 여기 안 달려있네. 고우야 혹시 한 턴만 더 버틸 순 없겠니? 여러분들 스작을 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. 이게 바로 스작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. 이게 젠장 버스터 보고 퀵. 제발 부탁한다. 제발 도만 때려줘. 제발 도만이랑 스카디 좀 개 때려줘. 와 이게 크리티컬이 안 되네. 오 나이스 스톤.
나이스 손. 휴, 쥐어뗄 뻔했죠 아주.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? 실력이다 실력. 자 다시 저주 다 흡수해. 자지 쓰고 크리티컬 위력업도 줘버리고 보구, 퀵, 아츠 다 잡아 다 잡아 다 조져 조져 조져. 아니 뭐 이렇게 깨겠는데 그냥? 아니 더블고 쓰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깨겠어 아주. 그렇다면 이렇게 된 던전에서 고후의 스작이 다 돼 있으면 괜찮겠는데? 와 이제 센 애들 나왔다. 이제 한 발에 잡기 힘든 애들 나왔네요. 그러면 뭐다? 자 스카디 야 나와. 야, 보구 한번 더 써. 타지 주고 퀵뻥 주고. 아 퀵보아 가능할까? 퀵보아? 아 퀵보킥 가능할까? 퀵보킥? 와 버프가 몇 개 있냐 지금. 공뻥 두 개에다가 퀵뻥에 크리티컬 위력업에 어 중첩 많은데? 가능할지도? 아 가능하려나? 공뻥 주고. 여러분 퀵보구 한 방에 25만 깎을 수 있다 없다? 이렇게 가겠습니다. 퀵, 보퀵. 얘네 두 마리 다 잡을 심정으로. 제발! 아! 안 되잖아. 안 되잖아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스프리걸한테 났을걸. 아, 만약에 내가 스프리걸한테 보그를 쓰고 퀵킥을 사용했다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. 그러면 스프리걸, 피통 40몇만짜리를 한 방에 잡을 수 있었을 텐데, 스프리걸한테 보그를 사용하는 미래를 한번 상상해볼까? 자, 미래 상상 중. 자, 지금 회상을 왔으면 회상. 만약에 내가 이 캠프파이어에 어쩌고저쩌고 이프리트한테 평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그를 사용한 다음에 스프리건을 평타로 잡았으면 어떤 미래가 펼쳐졌을까? 어우 좋아. 와 이거 MP도 차겠는데 한 대만 맞으면 때려줘 엥 때려줘잉. 나이스 좋아요. 어? 괜찮아요. 거치 있어요. 거쳐 있어서 괜찮아. 당황했을 뻔하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전혀. 괜찮다 이 말이야. 허허허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. 이번에는 좀 크리티컬이나 그런 게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해볼까? 도만이 그래도 상성 딜이잖아. 그래도 25만은 힘들겠지? 그치? 25만 도만 평타로는 힘들겠지? 그치? 고 평타 썼어야겠지? 가자. 아 역시 안 되네. 역시 안 돼. 어 그래 어 좋아. 휴 요. Hello, motherfucker. 어? 님들? 님들? 아, 여기서 만약에 도만이 보그가 찼다면, 도만이 MP가 다 찼다면, 여기 그냥 얘네 보그해가지고 얘네 쓸고서는 편안하게 잡았을 텐데. 일단 얘 스턴 걸렸어. 일단 스턴 걸려서 다행이고. 이렇게 가자. 버버와 가자, 버버와. 그리고 버스터로 잡고서는 얘. 그리고 아츠로 얘 잡자. 제발 댕댕이야. 제발 댕댕이야. 뚱뱅이! 아. 자 아까 전에 보만으로 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셨죠? 자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강화키를 안 깨놨어. 특공 있지 않냐 하고 주려고 했는데 강화키를 안 깨놨어. 아 도만 스킬로 이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. 일단은 뭐 옆에 있는 잡목들은 잡을 수 있으니까. 시간 들리기도 이미 늦었어. 가자. 아 도만이랑 고우랑 같이 남는 그림을 원했는데 와 딜 너무 부족하다 역시. 아무리 딜뻥이라고 해도 오 아니네 안 부족하네요. 와 만족스러워. 얘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보고만 안 쓰면 돼. 어? 시간을 두드리는 일. 아니 내부 갈 거면 버프 주고가 안돼 지금 바로 못 가. 너 못 가. 히히 못 가. 아 이 기믹 중에서 MP 바로 차지하는 그런 기믹 있었네. 아 이런 젠장. 너무 오랜만에 해서 1년 만에 해가지고 기믹 있는 것도 까먹고. 아 젠장. 아 만약에 보고로 죽기 전에 내부가 도만에게 모든 버프를 몰아줬었다면 그런 미래가 있다면 다 상상해보자 그런 미래가 있다면. 자 과거로 돌아와가지고 버프 더 줘봐. 버프 줘봐. 어, 갈 거면 버프 주고 가. 다시 보그 버스터 퀵 보버 퀵. 아 다음 턴에 가능할라나? 일단은 스킬이 돌아오긴 하는데 도만 커맨드가 잘 떠야 돼 다음 판에. 이번엔 크리티컬 딜로 잡고요. 만약 크리티컬이 터졌다면? 만약 내부의 버프를 받고 크리티컬까지 터졌다면? 그런 미래가 있다면? 내부의 버프도 받고 그리고 크리티컬도 터져가지고 저 피통을 한 번에 깔 수 있었다면? 자, 이 버스터를 앞에다 둘게요. 버보킥. 좋아. 아크료 사흐 46,000 정도는 뭐 평타로 깎을 수 있잖아. 브레이크 깨져버리렴. 좋아. 와 스타도 많이 얻은 거 봐. 스타도 47개야. 다음 판에 그냥 도만 커맨드만 잘 뜨면 끝이야. 다음 판에 그냥 도만 커맨드만 잘 뜨면 끝이야. 응 거치 있어. 안 죽어. 제발 스카디 커맨드 뜨지 마. 제발 방해하지 마 스카디 제발.
가능하냐? 일단 해봐, 일단 해봐, 일단 해봐. 귀가킥해봐, 일단 해봐. 아키미츠도노, 오메자메요. 기타레, 방콕노 도바리. 타이오와 코코니 우마레 카와루. 쿄란도토 아크리오 사흐. 29만, 29만 30만 정도는 깎을 수 있자, 평타로. 나이. 이것이 바로 퀵파티다. 이것이 바로 퀵파티다. 아 뭐야, 나 방금 전에 시청자분이 도만이랑 고우랑 같이 써달라고 해가지고 도만이랑 고우랑 같이 쓰면 도만 저주들 때문에 고우가 빨리 죽어서 이렇게 깨기 힘들다, 이거 별로다라고 하려 했는데 별론데 깨버렸네. 야 도만이랑 고우가 이 정도면은 더블 고우는 진짜 얼마나 쓸까. 14턴 걸려, 14턴. 되게 빨리 깨서 생각보다. 여러분 고우 뽑아라 이 말이야. 고우 뽑아라. 더블 고우도 보고 싶어? 더블 고우도 보여드릴까요? 더블 고우 한번 보겠습니다. 더블 고우. 하지만 더블 고우를 사용한 기기는 22턴이나 걸려버렸고, 오늘의 결론, 적이 여러 명 나오면 대군 서번트를 쓰자,